처음으로 우리끼리 먹는 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알 수 없어도 먹어야지. 보여주시면 돼요. 어우, 아니야. 아, 괜찮아. 어우, 참 괜찮네. 야, 뭐 돌리면서 고춧가루 좀 올려줘라. 해야지. 탕수육이 의외로 맛있네. 그지? 와이프 생각 살짝 나네. 우리 와이프 탕수육 되게 좋아하는데. 네? 확실히 뭐 좋은 거, 맛있는 거 있으면 생각나지. 가족 생각 많이 나지. 탕수육 좋아하거든. 또 이왕이면 그냥 생각 난다 그러면 될 걸 또 살짝 난다 그러면. 뭐? 나 와이프 생각 난다 이러면 될 걸. 와이프 생각 살짝. 탕수육은 이거. 야, 맛있는데? 두부, 이거 비스무리 이거 뭐야? 유부야? 유부 아닌 거지. 난 유부가 두부를 튀긴 거라는 거를 아, 안 지가 그래? 몇 년 안 돼. 진짜? 그 두부를 튀긴 게 유부더라고. 그래? 총각을 튀긴 게 유부란 말이야. 말고? 야하다. 아. 와이프한테 튀겨주면. 그렇지. 너 빨리 좀 튀겨져라. 너무 튀기고 싶다. 총각을 볶는 게 응원한. 그렇지? 달달 볶아요. 너무 맛있다. 탕수육이 안 되겠네. 장난 아닌데? 밖에 나와서 먹으니까 다 맛있나? 아니야, 아니야. 탕수육 맛있어. 잘하는 집이야. 탕수육 맛있는 거 맞지? 맛있는 집이야. 아, 맛있는데? 응, 맛있는 집이야. 인정. 큰일 났네. 아우, 내 운동을 얼마나 하려고 내가? 아우. 야. 이걸로 하나 올려야 되겠다. 이거 올리면 맛집 프로로 하는 거 아니야, 또? 근데 이렇게 참 나와서 뭐 먹으면서 미션 안 하니까 참 좋네. 너무 좋다. 진짜로. 아, 진짜 눈물 날 것 같아. 이건 제일, 그게 제일 좋아. 20대 때 이렇게 오면 훨씬 더 막 에너지틱하게 놀겠지, 나. 에너지틱하게는 방에만 있겠지. 무조건 아침까지 먹었을 거야. 그러니까. 무조건 아침까지 먹고 무조건 늦게 일어나고. 어. 그래서 내가 해외여행을 안 갔어. 왜? 별 의미가 없거든, 나한테 해외여행은. 어차피 술 먹을 거니까. 근데 왜 거기까지 가서 힘들게 거기서 술을 먹어야 되는지. 나는 별로 즐겁지.